먼지지란 인가 인가 어. 기회 속 당당하고 힙해 보이는 사람이 유니크 스테이, 리프레시 스테이, 뷰티풀 스테이.
만을 좋아하니까 왜 헤어스타일을 골라줘? 아, 애초에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해서 고를 수가 있네요. 헤어스타일이 다양하구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건 뭐야? 머리가 폭탄이잖아. 나는 이 머리 기본이 이쁘다. 눈썹의 느낌.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 어메이징한 하이에 대해서도 알려줘. 하지만 난 달라붙는 게 보기가 좋은 걸. 이런 느낌 못 참지. 어 너도? 아 뭐 이런 애를 봤고 이런 머리 하라. 좀 섹시한데 내 캐릭터. 너도 어메이징을 싶은가? 그렇다면 배틀에서 활약해라. 우선 이 크리에이터를 탐색하면서 어메이징한 액션을 익히는 거다. 드디어 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됐군. 배탈로 풍선을 쏴봐. 아이고 그 컨트롤러 자체로 해야 된다는 게 좀 빡세네. 오. 오, 철망을 통과할 수 있대요. 아 이런 식으로 다른 색 잉크는 Z알로 덧칠을 내다. 다른 잉크에 가면은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 어 근데 여러분들 아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죠? 미칠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잘해? 어, 잘하는 사람은 대단하잖아. 야 워클라이프 이런 식으로 여자 금방 익숙해짐. 아 그래? 아, 이걸 조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그래도 내 캐릭터 귀엽다. 뭐야? 아니 이곳은 포켓몬 리그장 아닐 테고. 스포라툰 스웨이. 야호. 자자 주목하이소. 카운플리스 대표 어메이징한 트리오 사막파가 선보이는 카운플리스 나르시아에 찾아왔노라. 맞다. 도시의 에너지원인 거대 전지메기가 실종됐다? 그리 거대한 메기인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면 이 정도 되겠구만. 이번 뉴스 여기까지. 이번 해산. 카운플리스 타워의 공을 환영한다. 요새 현재 급속도로 발전인 어메이징한 도시. 이 도시에서는 얼마나 어메이징한가 능력치가 되지. 저쪽 배틀에 참가할 수 있는 로비가 있다. 이곳 녀석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첫째도 배틀, 둘째도 배틀이다. 저희가 이제 대전인 거지. 저는 이쪽을 뚫어지라에 쳐다보고 있는데 수상해, 너무 수상해. 로비에 가서 배틀에 들고 수상한 노인을 살펴보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저기서 싸우는 것도 있고 아마 이게 스토리보드 아닐까? 와... 야, 이 멸망한 도시야. 칼이 아니냐 여기? 와, 드디어 찾아왔구만. 가! 문어가 온다! 벌써 사나운 모습을 보였구만. 난 유, 오조부대의 3단력을 맡고 있는 마르지고를. 눈빛이 참 싱싱하고 자네 같은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파워포리스타운의 에너지원인 거대 전지메기가 실종된 사건을 알고 있는가? 난 그게 문어군단 옥타리안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부탁하네, 자네 힘을 빌려주지 않겠나? 스토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네. 빨리 해줘! 그럼 곧 예스란 뜻이겠지. 알겠네. 우와! 오늘부터 자네를 뉴 오징어 부대의 대원 3으로 임명하겠네. 지금 받아들여! 녀석들의 잉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특제 히어로 장비를 줄세. 오 이쁘다! 사이즈도 딱 발짝 올라가자 문제 없을 거야. 롤레츠고! 잘 부탁해. 스타디언 기지를 찾으래요. 군마님을 때릴 순 없잖아. 어 뭐야. 으아! 사모! 길을 막고 있는 털라잉크가 보이는 거가! 저 둥그스러움한 것이 털라잉크의 코어라네! 저 코어가 털라잉크를 유지하는 모양이네만 녀석은 이거야 소용없는 듯한구만. 으이 섭대기! 적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 아니! 충격! 크레이지! 어? 기억? 뭔데요 이게? 뭔데? 아 확실히 이게 그게 있네. 불편하긴 하네. 펌프 포인트 발견. 우후! 시원시원하구만! 오, 짱 시원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헛! 이거 아냐? 된거 아니냐고! 아!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얘는 뭘까? 하고 봤어.
나이스 내 사모.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구만. 전지배기가 갇혀 있는 것 같지. 녀석도 연지 지원이 일종이야. 거대 전지배기도 옆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만. 여사님 괜찮아요? 아 레버를 눌러야 되는구나. 적당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일로 와. 승리의 자축 캬. 가자. 스토리보드도 잘 만들었다. 이게 생각 없이 하기 딱 좋네. 겁나 비싸네. 그래도 해결했다. 아니 이럴 수가. 뭐지? 뭐야? 에잉? 모임! 모임! 와! 이게 꽈르지고 여기 있었군. 최근 내부 모드에 하나둘 없어졌던군. 이 녀석 찍이랬다. 진짜 문어네? 차대는 DJ 문춘행이 장군. 마침 잘 만났구먼. 거대 전지배기는 돌려받도록 하지. 우와! 녀석 문어 군단의 보스라네.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지? 가요? 왜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만 우리는 싸워야 하는군. 고추냉이야 저거? 문어단지킹 국지전 버전. 이건 미친 고추냉이. 근데 문어의 고추냉이 맛있지 않나? 맞받아 치래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구만. 아이 쉽지. 아이 봐봐 우와. 그래서 패턴이 너무 단조로운데? 들어가시고. 어. 맞아. 와 귀여워. 최신 기동 좀비. 이럴 수가. 이 자식 어디다가 단 거야 저거. 와. 아 오케이. 아, 네임크. 아... 어? 어디가? 돌아가! 시저! 해쳤나? 하의 분노를 받아라! 에? 미안! 미안해! 미안! 대사 치지 말걸. 아, 쇼트 웨이브가 날아가네요. 아, 이거 조금 남아있는 거 짱나네, 보라색. 그만! 쓰러져! 내가 졌다. 연출 좋다. 근데 왜 얘는 문어야? 인클링처럼 안 닮았네. 고대전지 매기를 가진 저 치고는 약하구만. 고추냉이 자리를 이제 밀었는가? 이번 고대전지 매기 실종 사건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뭐라 그게 사실인가? 아니 그렇지만 그럼 대체 누가? 아 털랑킹킹아 이게 대체 뭔 일이지? 에이 사모! 으아 족숨을 관심 없어요. 어머! 흑막이었어? 아, 아니 캐릭터 잘 만드네. 일어나세요 용사요. 아, 문어지 정확히는. 문어야 일어나. 어 여긴 뭐죠? 우와 화려한데? 뭐야 이거 스플래툰 3. 야, 이제 시작이야? 눈이 너무 커요.
공격하도록. 우리가
哎呀！ 아이야 포인트 가서 나만 난다 뭐지? 아하이 아하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아이야야야 고만 좀 던지시오
なたの心配事はこの人も目につけていってどうもありがとう。火事につくたびがのお前たちゃんような嫌な嫌な言葉もロボに捨ておけ。さあ決まって怒っていましたか。ああいずれ笑って朝方震わせて僕は一人で歌ってますから、いつでもいいからここにおいで。
아 뭐야 또 이거. 어허이 아하이 왔는가? 나의 목소리가 되어줄
장은지. 시간만 때우다 하루가 다 가네. 벌써 며칠째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야.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지. 이젠 슬슬 해야 하는데 자꾸 막히는 경우야. 좀 쉬고 싶은데도 아직 쉴 수가 없네. 지치고 힘들 때도 곁에 그 누구도 없네.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거라더라. 엄마 보고 싶다. 어차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거라. 굴다 보면 또 새로운 길로 다시 새로운 시도. 괜찮아 그게 인생이야. 한 번 두세 번 열댓 번 백 번을 말아먹고도 새로 시작하는 걸 보면 그리 어렵진 않더라 뭐. 아하이 하지만서도 새로 시작만 하면 막혀도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몰라. 온라인 지금부터 올라가다가 문제방에 지은 새끼 발가락 처음부터 내 마음을 꺾었나. 아야 뼛속까지 전에 후회받고 망망대 위에 우러난마 의지할 곳 없이 그저 붕 떠있네. 잠도 오지 않은 오늘 밤 하늘에 별만 빛나네. 뻗어도 닿지 못한 희망의 빛은 내 마음을 움직여. 어차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거라. 아하이 당신 이렇게 계속 던지면은 이거 확 다 지워버린다 이거. 당신인데 이거 확 다 지워버린다. 그렇게 던지면 계속 한순간에 순삭이야 이거. 이거 당신 그림이야 이거. 또 이러니까 안 던지는 거고. 그 사람 나다운 게 멋있어서 좋겠네. 나에게 나다운 건 하루 종일 굴리굴대는 거.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데 그대로에 난 아무도 안 좋아할 거잖아. 남는 지금 안 보고 솔직하라는데 솔직히 나는 너를 한 대 때리고 싶어. 나만 찌질한 인가인가봐. 나만 찝찝한 인가인가봐. 나만 시시한 인가인가봐. 나만 심심한 인가인가봐. 저녁 메뉴 나 고민하다가 오늘 하루도 지나간다. 요요 저기 뭐야 쇼미더머니 나오는 멋진 래퍼들은 거침없이 욕짓거리 하고 막 돈이 어디서 났는지 막 소비하고 그거 보고 철이 안 들었다 하고 싶지만 솔직히 부럽다.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내키는 대로 살고 싶지만 사실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해도 뭐가 내키는지도 모르겠다. TV로만 잘 되는 연예인의 하루는 왜 저렇게 소박하고 깨끗해. 연예인들 뭐야 연예인을 보며 말하는 걸 보며 욕하는 나는 참 재수없네. 월등한 만화는 남보다 월등함 거의 뭐 1등감 아무한테나 지중한 나같이 중요한 인간은 없을 거야.
나만의 즐거움을 주고 알았는데 나는 나보다 남들이 웃을 때 더 즐거워 당당하게 살을 하고 하는데 당당하면 맨날 친구 방구 싸울 것 같은데 나만 지지한긴다 아하이 Ranger!
가자! 이타사와 수요사! 지코니 센타이! 아키바 렌자! 초심플하게 할인에 초집중 UINU 카드 우리 카드 紹介するのはこちらアバタロー戦隊ドンブラザーズデラックスおみこじフェニックスです。はい、もともと最強レベルに強いドンモモタロのパワーアップアイテム茶的にめちゃくちゃいいんだけど、ではレビューしましょう。本編でまだゴールドン鬼退陣が登場しておりませんから、まず今回は単体の変身遊びのみやっていきますが、タロー化してパワーアップしたソノイに対抗するための金ピカフェニックスパワーアップアイテムですよね。パワーアップする必要ないじゃんと思ったけど、ちゃんと強力な敵が出てきてよかった。ソノイは当分あんな感じなのかな。ちなみになんでパワーアップしたかっていうと、復活したソノイとの一騎打ちにやられて、音量でかっ。2度目の本編で、はい、ノートとドンブラザーズの面々のエネルギーを使ってタロウを復活させて、それによっておみこしフェニックスを召喚できるようになって、要はこのド派手なフェニックスのパワーアップアイテムはドンブラザーズだけじゃなくってノート3人の力も入ってるってことですよね。中身はおみこしフェニックス本体と新たなアバタローギアのロボタローギアアバタロー極み、これでゴールドン鬼退陣の合体音が鳴ると。そしてまずサイズはこうで、お互いのパーツを展開した状態ならこれ横にすると多分全長同じぐらいで、おみこしフェニックスもめちゃくちゃ大きいですね。では本体を細かく確認しますが、不死鳥のように復活したドーモモタロウが使うということでフェニックスモチーフになっていて、両羽がメッキでめちゃくちゃ綺麗、顔部分はバイザーをはめたフェニックスの顔があり、クリアパーツ部分は連動で発光で、ゴールドの成型色をベースにそこから各箇所が金塗装で、これがいろいろとバラバラになることでロボ合体時のパーツになると。尻尾の裏側に兜パーツも隠れておりますし、気になってたここゴールドン鬼退陣では使われませんが、さらなるパワーアップが何かあるってこと？え、顔はないの？あれ、顔はないんだ。あ、外れるってことは何かしらこういう連結が別の合体であるってことだよね。まだこの辺に顔があるかと思った。これが顔になるわけじゃないんだ。とりあえずこの辺りは続報を待ちましょう。音声ユニットはここにあって、スピーカーと音声ボタン、うん、ドンブラスターとの連結後のロック解除ボタンがあって、裏側に赤外線送受信とここのリセットボタンを押すことで起動音が鳴ると。稼働に関しては羽がこのように上下するのとクリックで、前後もクリックでここまで動くんだけど、本編だと片側を動かすことで左右連動しておりましたが、おもちゃに関してはここは手動で変形させる感じで、このフェニックス状態から超おみこし合体で
左右がこのように合体準備状態が出来上がると。そしてメッキ部分にはドンブラザーズのマークと荒波が描かれてて、ノートのエネルギーも入ってますからノート要素があるかなと思ったけど、意外とそんなことはない。赤メッキとかも綺麗だな。まずは単体音声で、この形が正位置ですよね。桃の形のボタンを押すと4種の鳴き声、攻撃音と鳴き声が同時になる感じですね。鳴き声、マシンガンみたいな攻撃音、鳴き声爆発音からの強攻撃みたいな。ではパワーアップ変身いきましょう。羽を左右畳んであげて、そしてこの部分の溝とこの溝部分に位置を合わせてスライド連結して、あ、ゴールド、あおし、ほわんじょんどんじゃ、ほわんじょんどんじげな、그림을그리고있지않는게인가。に変身完了。めちゃくちゃな金ピカパワーアップきた。あとまあまあ重いんだけど、ドンブラスター2個分ぐらいかな。セイヤーセイヤーみたいな、こういうおみこしっぽいサウンドが鳴ってからの変身完了。ドンブラスターの上にフェニックスもおみこしされてますからね。いや、これは太郎のパワーアップアイテムとしては申し分ない見た目。これによって射撃音が変化、レーザービームみたいな攻撃撃ってましたよね。ここは音声1種類で連射できますが、長押しとかしても特に変わらず。説明書ではこのまま桃ボタンを押してねって書いてあるけど、本編だと羽を広げて必殺射撃してましたね。でこの状態で、あ、かっこいい、はい、羽を広げたフェニックスがドンブラスターと綺麗に連結してるから、すごいちょうどよくハマってますよね。では必殺、桃屋で花火が上がって玉屋みたいなもんか。かギアみたいな、こっちで耐久音発動、こっちで必殺で押してからトリガー連動ですね。連動がギアが変わることでいろいろと変化するようですって感じで、基本の変身と必殺遊びはこんなところで、じゃあこの状態でギア連動をというかギア回転するとどうなるかっていうと、なのでギアを回せば何度でも変身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し、では次は合体遊びいきましょう。連結したままで大丈夫なので、ギアをドンモモからアバタロー極み、これに入れ替えて、
期当選鬼退治で、これでゴールドン鬼退治が完成ね。うーんマンボウみたいな、急に和風サウンドから離れたやつが来たって感じで、おみこしフェニックスを連結したままギアを変えればパッと音声が変わるのはいいですね。じゃあもう一回聞きましょう。じゃあ必殺やらやーに変わったロボ太郎ドンブラコ、こんな風にギアを変えれば連動音が変化。また多分豪華以前と豪華以降で音声が変わったりとか、アルタとかロボ太郎で変化とかいろいろあるんじゃないかな。パワーアップ変身と新通常攻撃と新必殺、それとゴールドン鬼退治関連の連動はこんな感じ。じゃあアバタロー極みをドンブラスター単体でスキャンすると、